세계 각국은 나라마다 다른 문화들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외국에서 살게 된다면 반드시 그들의 문화에 적응해야 하죠. 하지만 아무리 극과 극의 문화를 가진 국가들이더라도 결국에는 모두 사람이 사는 곳이므로 다른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고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까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은 많은 나라들을 경험해봤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난생 처음이다. 도대체 한국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다니는 건지 그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다. 라며 한국의 문화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어떤 문화가 이들을 이렇게나 놀라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은 한국에서 드라이브를 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도대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일 때문에 한국에서 살게 된 미국인이고 아직 한국 두 달 차라 한국의 많은 것들이 낯설고 종종 한국에 이해하기 힘든 문화에 당황한 적도 있어. 물론 다른 나라에 적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인 것 같아. 한국인들은 남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 같거든. 일단 내가 한국에서 가장 놀랐던 점은 골목길마다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의 음식 배달 문화는 몹시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전부 배달을 위한 용도였더라고. 재밌는 건 한국의 배달기사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전혀 상관하지 않고 어김없이 배달을 한다는 거야. 며칠 전에 한국에 폭설이 내렸는데도 골목길은 어김없이 배달 오토바이로 가득 찼거든. 그리고 이 배달기사들을 보다 보니 이들은 하나같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전 퇴근 시간에 골목길에는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이 배달기사들은 하나같이 오토바이에 키도 뽑지 않고 시동도 끄지 않은 상태로 음식 배달을 하려고 건물로 들어갔거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100번 이해해서 정말 급하거나 귀찮더라도 사람들로 가득한 골목길에서는 키를 뽑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냐?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절대로 볼 수 없는 광경인데 이 사람들의 행동은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토바이를 무료로 나눔하니 부디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광고하는 꼴이거든. 미국이었으면 훔칠 생각이 없던 행인조차도 배달기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가 무섭게 곧바로 오토바이를 몰고 편하게 집으로 귀가할 것이고 이런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건 그저 위로의 말이 듣고 싶은 사람들만의 몫일 뿐 잃어버린 오토바이를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배달기사들은 하나같이 키를 꽂고 배달을 가며 근처에 있던 한국인들은 오토바이에 눈길조차 안 주고 퇴근길에 발걸음을 재촉하지. 뭐 오토바이는 한 번 도난당한다고 해서 생계에 위협이 가거나 하진 않으니 나는 일단 그런가 보다 했어. 그러다 한 번은 한국의 겨울사는 절경이라고 들었고 나는 오랜만에 드라이브도 할 겸 고속도로를 달리게 됐지.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갑자기 눈발이 휘날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눈이 내리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허기가 져서 나는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다. 주말임에도 꽤 많은 한국인들이 휴게소를 찾았고 내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내 앞에 평소에 눈여겨보던 SUV 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했어. 나는 잠시 구경을 하려고 그 차량에 다가갔고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이렇게 추운 날 아이 혼자 보호자도 없이 시동이 켜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거였어. 아이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나는 아이가 추위로 인해 사망 혹은 기절한 상태였다고 생각되어 아이를 구조하려고 차문을 열었다. 당연히 잠겨있을 거라고 생각되었던 차량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나는 쉽게 문을 열었는데 차량 문을 열자마자 히터의 따뜻한 공기가 나를 덮쳤다. 순간 나는 히터 때문에 차량의 시동을 켜둔 것임을 알아챘고 놀라서 나를 쳐다보는 아이를 보고 아이는 그저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걸 깨달았어. 하지만 아이의 부모님은 왜 문을 잠그지 않은 건지 이상함도 느꼈다. 어쨌든 차량 주인의 목적을 이해한 나는 황당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아이에게 인사를 하고 문을 닫으려는 찰나 차량 주인으로 보이는 아이의 부모님이 간식거리를 들고 내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을 눈치챘어. 남이 차량에 문을 연 나의 모습은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하고 나는 그에게 내 행동을 해명하느라 정말 진땀을 뺐다.
나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배우긴 했으나 도둑으로 몰리는 상황은 정말 상상치도 못했고 이런 상황을 해결할 만한 한국어를 배우지도 못했으니 겨우 더듬거리는 한국어로 오해를 풀게 되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근데 문을 안 잠그셨나요? 라고 물었고 차량 주인은 5분 만에 오는데 뭘 문까지 잠그나요? 이 주차장에서 문을 잠근 채로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더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휴게소에서 문도 안 잠그고 다니다니 이건 미국이라면 분명 차 주인의 실수만을 엿보고 있는 도둑으로 인해 차량을 통째로 도난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나는 그의 말을 납득할 수 없었다. 그렇게 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한국인들은 정말로 문을 안 잠그고 내리고 심지어 이런 차량을 아무도 지키지 않으며 그저 히터 때문에 시동만 켠 상태를 유지하더라고. 한국인들은 문을 잠그지 않아도 그리고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을 불특정 다수가 눈치채도 아무도 자신의 차량을 훔쳐가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지 엄청나게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도 몹시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고 이런 한국인들의 근심 없는 표정을 보고 나는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한국의 문화들을 전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의심과 불안에 찌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수준까지 왔고 이들은 서로를 신뢰함으로써 어떠한 근심과 걱정도 모두 내려놓은 채로 생활한다. 남의 물건을 손대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선진국 시민으로서 그전의 인간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행동이지만 한국인들의 이런 당연한 행동을 믿지 못해 이들을 관찰하고 있는 내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지면서도 도대체 한국인들은 몇십 년이나 앞선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정말 가늠도 안 되고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그저 존경심만 느낄 뿐이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내리거나 심지어 차량의 창문을 연 상태로 방치해도 아무도 차량에 손대지 않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차량 안에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있으면 창문까지 부숴가며 털어갈 뿐만 아니라 차고에 넣어두지 않은 차량을 털어가는 범죄도 빈번하기 때문에 이 미국인이 한국만의 신뢰의 문화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내 친구가 한국에 간다면 그는 곧바로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는 잠겨있는 차량도 어떻게든 털어버리거든. 하지만 그가 한국에 가려면 최소 3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출소는 아직 3년이나 남았거든. 저는 당신의 친구가 한국에서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비싼 물건이 털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경찰들과는 달리 한국의 경찰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당신은 아직도 한국을 모르고 있군요. 한국인들이 남의 물건을 손대지 않는 것은 그 물건에 손을 댄다면 그 모습을 본 모든 한국인들에게 쫓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사람이 아예 취급을 받게 되죠. 내 나라에서 시동을 켠 상태로 차량을 방치했다간 모든 차량 털이범들의 표적이 되고 말 거야. 이건 정말로 위험한 행동이지. 여담이지만 한국에서의 이동은 정말 편리하다. 그들의 엄청난 대중교통 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고 차량 렌트도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서 손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거든. 어쩌면 한국의 국토가 좁은 것이 그들에게 이점으로 작용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들은 이동수단과 시설에 관해서는 압도적인 세계 최고거든. 아니, 한국의 국토가 넓었더라도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했을 거야. 한국인들의 피나는 노력이 단점도 장점으로 만든 거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조건 덕분에 이득을 봤다는 건 바보 같은 소리다. 내가 미국에서 살 때 눈을 정말 싫어했어. 일단 눈이 한번 오면 그게 언제 치워질지 예상할 수 없거든. 하지만 한국에서는 눈이 오면 곧바로 치워지기 때문에 나는 한국에 온 뒤로 항상 눈 오는 날을 즐기곤 한다. 한국인들은 자동차 내부의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 찰나의 순간마저 기다리기 귀찮아서 그냥 시동을 켠 채로 내리는 선택을 하는구나. 그들의 대담한 결정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나는 차량 도난은 절대로 막을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했어. 실제로 유럽에서는 차량 도난 방지 옵션을 가진 차량마저 도난당하곤 하거든. 하지만 한국인들은 아예 차 문을 잠그지 않아도 아무도 안 훔쳐간다니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을까? 차량뿐만 아니라 한국의 택배도 마찬가지야. 내 생각에 한국인들은
그들끼리의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하고 그 선을 아무도 넘지 않는 것 같아.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지.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